차로 변경은 한 칸 한 칸씩 해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오고 또 가다가 또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이렇게. 그런데 제일 바깥 차로에서 좌회전 차로 들어가려고 슈 대각선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무진장 위험해요. 사고 영상 보시죠. 블록차가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데요. 잘 가고 있습니다. 잘 가고 있는데 여기서 쾅, 어이구, 2차 사고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번 사고 여러분들이 블박차 운전자라면 여러분들은 피할 수 있었을까요? 피하기 어렵죠? 다시 한번 여기서요. 자, 잘 가는데 지금 여기 보이죠? 대가 이렇게 비스듬히 서 있는 차. 저 흰색 차 보이지만 블박차 입장에서 보일 수도 있고요. 근데 현실적으로 좀 못 봤을 수도 있고요. 저기까지 보나요? 블박차는 이만큼 바라보면은 저기 차가 있네? 저 있더라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직진할 거라 생각하죠. 여기서 이렇게 대각선 누를 거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저 쉽게 잘 안 보였을 것 같죠. 또 여기 블박 렌즈엔 저렇게 보이지만 운전석에서 이렇게 보면은 요 차에 가려갖고 안 보였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보였다 하더라도 저 차가 만약에 여기서 쭉 들어오려고 그러면은 저 차는요 지금 유턴 차로로 들어가려고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직진할 것 같으면 쭉 가면 되죠. 근데 저기서 블박차가 달려오는데 여기서 블박차도 이 차를 못 본 거고 이 차도 블박차를 못 본 거예요. 그러면 이 차가 보고 나와야죠. 근데 저 차는 요 차가 멈춰주니까, 왜냐면 가로막았어요. 그래 멈춰주니까 양보해 주는 거구나. 그럼 올라가야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보시죠. 이때 튀어나오죠.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해서 열리 들어가려고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거 여러분들은 몇 대 몇이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대각선으로 저렇게 갑자기 튀어들어오는 저걸 예상할 수 있나요? 여기 좌회전 차로 가려고 그러면 차가 없을 때, 그리고 요 차가 아까 요 차 양보해 줬잖아요. 그러면 보고 또 혹시 요쪽에 차 오는지 없는지 보고 들어와야죠. 이런 거는 대각선으로 진로 변경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리고 앞에 차가 브레이크 잡았다고 그래서 여기서 저쪽에 지금 1차로 가다가 포켓차로가 생기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렇죠. 포켓차로가 치면 1, 2, 3이 되는 거죠. 이 차가 브레이크 잡는다고 그래서 같이 브레이크 잡아야 되는 상황인가요? 이 차는 여기서 우회전하려고 이쪽으로 진로변경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이 차가 브레이크 잡았다고 해서 블박차 같이 브레이크 잡아야 된다? 그건 그렇게 하면은 옆에서 브레이크 잡으면 전부 다 탁, 전부 다 탁, 다 같이. 그 옛날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출력 한번 탁! 전부 다 같이 멈추는. 그런 게임이 아니죠. 자동차는. 그냥 쭉 내 앞에 비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번 사고는 100대 0이 옳겠다는 생각입니다. 100대 0이. 근데 좀 세심한 판사들은 이 차가 브레이크 잡았잖아요. 그럼 저 차가 왜 브레이크 잡았나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럴 때는 속도를 줄이고 좀 앞에 뭐가 있나? 속도를 줄여서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서 블박차한테 10% 정도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런 판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100대 0이 오라 보여요. 물론 한문철TV 시청자분들 중에서 나는 저럴 때 앞에 차가 브레이크 잡으면 나도 브레이크 잡어 하는 분들 계세요. 근데 그렇게 운전하면 피곤해요. 이 차가 이렇게 나오면 안 되죠. 이렇게 나오면 100대 0으로 굳어져야 그래야 이런 차들이 안 나오죠. 앞으로 우리나라의 교통문화의 발전을 위해서는. 그래서 일부 판사는 90대 10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저는 100대 0이어야 옳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보험사는 몇 대 몇이라고 했을까요? 이 사고에 대해서 상대편 보험사도 우리 보험사도 둘 다 80대 20이라고 합니다. 왜? 양보 운전 안 했다고. 이럴 때 여기다 양보해야 되나 여기다가? 참나. 에이그.